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미국 시장에서 내구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CNBC와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갤럭시 폴드를 구입한 사용자들이 하루 만에 파손이 됐다고 밝히는 등 심각한 내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제품은 오는 26일 미국 출시를 앞두면서 매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리뷰용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 외부의 교체용 화면 보호막을 강제로 제거해 생긴 오류로 추정했습니다. 교체용 화면 보호막은 기존 제품들과 달리 디스플레이 모듈 구조의 한 부품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이나 스크래치로부터 화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딱딱한 소재인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충격이 가해지면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갤럭시 폴드는 유리 대신 플라스틱이나 금속 방막을 기판으로 사용해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에 적용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일반 스마트폰 보호필름처럼 임의로 벗겨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해명에 해당되는 사항은 블룸버그뿐입니다. 블룸버그는 화면 보호막을 벗긴 것은 맞다고 밝혔으나 더버지와 CNBC 등 두 매체의 고장 증상은 이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논란이 갤럭시 폴드의 흥행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배터리 결함으로 곤혹을 치렀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냈습니다.